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샬롬 허니 일상의 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뒤에 보이죠? 내일이 전도사님 생일이에요. 네, 내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생일 파티도 하는 그런 저희 교회 모습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또 제 생일 선물로 막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만들어줬어요. 짱이죠. 아까 저희한테도 편지 써주세요. 제가요?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장난이죠. 윤정올님,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LOV. 자, 전도사님 짱. 서영, 윤정, 윤서드림. 서영, 안녕하세요. 저는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서영드림. 윤서는 왜 없어, 편지가? 윤서는 한 거 없어, 자기로 써달라고. 윤서 한 거 없어? 그럼. 윤서 한 거 없어? 저 확실해? 했어. 완전 이쁘죠?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저도 만들었어요. 자, 저 카메라 좀 나옵시다. 만원 정도. 들어가! 그럼 가세요. 보이세요? 카메라 욕심이 있어. 시끄러워. 해명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명하시죠. 오늘 제가 늦었어요. 왜? 저희가 8시 10분에 출발을 했다고요. 저희 오늘 미연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래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네. 오늘 8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와! 전도사님 저도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람마다 허니일사 이거잖아요.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앞에서 오실 수도 있고. 아, 밑에 1층에서 그걸 했다고? 네. 미안해. 야. 저희가 아니 선생님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예약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갑자기 채널 홍보하시네. 우리가 친구들은 계속 그것만 눌러보고 있어. 선생님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 저희는 이따가 좀 이따가 엽떡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5년이란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교회 구석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택배 하나가 도착을 한 거예요. 저에게 가끔씩 책 선물을 보내주시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와우, 대박이죠. 저보다 훨씬 난데 이거랑 어린왕자 북퍼퓸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생일 선물을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뭐죠? 무슨 자리죠? 완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막 완산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이거 봐요. 이 사진인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나아요. 아, 왜? 내가 더 낫다 해줘. 그래도 이게 웃어서 그런 거지? 이거 네. 얘도 웃으면 되는 거지? 네. 그치? 아니 눈빛이잖아 이게. 이거는 야, 눈이 더 커? 네. 눈빛이 더 멋있어. 에이, 너 가만히 있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 보내주신 분.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옆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케이크 없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함께 잘 지내는 우리 양교의 유치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직 야, 생일 축하 노래는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질 밖에도 나쁘지 않네. 야, 맛있게 먹어, 얘들아. 네. 떡이랑 오뎅 추가한 거여서 평소보다 좀 양이 많을 거야. 네, 양 많이, 많이 먹어. 내가 알기로 소세지가 7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진짜 너무 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여기엔 3개가 남아있는 거야. 아니요, 저 먹었어요. 먹었어? 그럼 내 건 없는 거야. Nope. 왜냐?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교 준비를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이혜은 씨. 이혜은 씨.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 카페 사준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차 사준다 해서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근데 예빈이 아직 고등학교 안 정해졌지? 네. 고등학교 예빈이 정해지면은 가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스포티 가자. 시작이?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야, 동욱이 나와야지 예배 드리러. 아, 네. 시간 남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제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동욱이도 나오세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허니의 일상 써놓고 이렇게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써서 오늘 저에게 줬는데요. 일주일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 친구들에게 전해준 사랑을 이 친구들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여 낯을 잃고 그 빛을 잃어 땅에 떨어지고 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에 대하여 이긴 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나와는 동떨어진 나의 인생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혼의 것을 바라보았던 다니엘과 같이 영혼을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거 없어? 정말이야. 확실해? 했어. 완전 이쁘죠? 진짜 최고야 최고. 뭐야?